이렇게 야위언냐 15kg만 찌우자. 아니 여러분들 국밥 여행 연습하자. 공준이 공지 썼는데 평가 한번 해주세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소주 먹으라고 사주신 거야? 봉준이 공지 썼다고 한번 보자. 뭐라 썼는지 친구. 그러면 한 병 까볼까? 그러면 한 병 깔까 형들? 형들이 원하면?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 감전동 가면 저 좋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? 갑자기 이렇게 헛된 희망 품어주고 딱 막상 감전동 가는데 또 갑자기 200달이 하고 하면 서글 뿔 거 아니야. 어? 형들 진짜 잘해 줄 거예요? 보자. 공지점. 죄송합니다. 연습한다고 방송 창렬로 했는데 경기력 엉망으로져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. 소주도 까고 봉준이도 까죠. 오케이. 오늘 새벽 첫차 타고 내려가서 집에서 정상방송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욕해주세요. 욕해달라네?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국밥만 먹으면 돼. 아우 이 십돼지야. 방송이나 하지. 게임도 못하면서 뭐한다고 사서 고생하냐. 라이프는 시청자 2000명부터 시작이야. 집에 가자마자 국밥 때리는 방송 켜라 이 샵돼지야. 오케이. 아니 욕해달라고 해서 욕해달라고 더 세게 까죠. 아 근데 이거 댓글 본 김에 성현이 한번 들어봐야겠다. 성현이 마음 아프니까. 어 뭐야 다른 사람이 나오네. 아 마음이 아파버리네. 배댔댔다고요? 아니 방금 썼는데 어떻게 배댔이대? 우리 파고 웃자누 불쌍해서 유유. 글을 방금 썼는데 배댔이됐다고? 이 와구의 감전동이면 자동 3000달이 예약이야. 아. 공주는 치킨 런 피자 피클 먹방부터 시작하자 맥주. 아! 야 뭐야 어비 왜 이렇게 빨리 돌렸어? 아니 이분들은 추천 댄서 할 때도 추천 눌러달라면 10분 동안 사정에 한 200명 슬금슬금 가가지고 추천 눌러주면서 이거는 뭐야? 쓰자마자 무슨 배댄 답글 50개가 달려있어? 와, 개우시네. 근데 잠깐만 소주 있나? 이따 먹을 거. 집에 있었던 거 같은데. 여기 있네. 이거 좀 냉장고에 좀만 넣고 올게요, 여러분. 소주 좀. 소주 이거 차갑게 먹어야 되잖아. 아 그리고 코 좀 풀고 올게요. 아 여러분 진짜 코가 계속 막혀가지고 제가 요새 이거 넣어놓고 코 좀 풀고 올게요.